이동건 씨가 너무 오랜만이거든요. 저런 분들이 뭐 아니면 도죠. 아까 저 리허설 할 때 옛날 노래 한 곡 나오더라고요. 예, 예, 예. 아, 이동건 씨 노래.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, 예. 제 노래. 제 노래. 예, 예. 보면 알겠지만 벌써 톤이. 예. 교통이 없잖아. 아, 톤이다. 맞아. 아, 제 노래. 솔 좀 받아볼까? 솔, 도레미파 솔. 솔. 제 노래 다시 한번 솔 톤으로 좀 해주세요. 제 노래요. 아. 아유, 이거 분위기 안 좋네. 아니, 근데 저 얘기 들었는데. 네. 흥노잼이시라는 얘기가 있어요. 이동건의 흥노잼이라는 얘기가 하다하게 퍼져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이동건 씨가 사실 그 우리 작가진하고 다들 이제 인터뷰를 좀 하시잖아요. 네네. 게스트, 인터뷰한 게스트분들 중에 최고로 성실하고. 아, 진짜?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줘서 진짜 우리 작가분들이 이동건 씨한테 최고 점수를 줬어요. 이야. 아니, 어떤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? 두 시간 동안. 제가 예능 출연이 없었잖아요. 아주 오랫동안. 아, 굉장히 없었어요. 데뷔 초반에 예능도 하고, 예. 앨범 활동도 하고 하면서 제 재미 없다. 예. 그러니까 너무 그때도? 이게 강해져서 예. 아무데도 안 불러주셨어요. 오. 아, 그 이후로. 네. 나오고는 싶으셨어요? 뭐 해피투게 돼? 집에서 되게 재밌게 보고. 아, 나도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런 생각을 또 하셨구나. 지금 저, 지금 나왔는데 좀 잘 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. 저를 안 불러주셨다. 저도 제가 딱 나와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네. 뭐할지 몰랐어. 됐어, 됐어. 아, 마음을 다짜고 열고 있네. 지금 시간 걸 되게 중요한 거예요, 이거. 이해가 됐어요. 되게 재밌어요. 아, 그러니까요. KBS